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다람쥐가 좋아하는 귀여운 도토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와, 실제 도토리 크기보다는 엄청 크죠? 실제 도토리는 한 반만 할 거예요. 자, 귀여운 다람쥐가 좋아하는 이 도토리. 우리 가을 분위기를 내면서 한번 접어보도록 해요. 귀여워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색종이는 자 원래 크기는 이 정도예요. 색종이를 4등분으로 4분의 1 등분을 해서 한 장. 자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죠. 작은 도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필요해요. 색종이 4분의 1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그대로 두고 반으로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고 다시 펼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세요. 이제 한쪽 끝을 자 여기 가운데 부분보다 가운데까지 접지 말고 살짝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가운데 아랫부분까지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자, 한 번 더 말아서 접어주세요. 자, 이제 이 친구를 뒤집어서 슝 뒤집어서 가로선의 일자가 되도록 그대로 접는데 이 가운데 선 보이죠? 가운데 선을 한참 넘었어요. 그쵸? 이 꼭지 부분이 가운데보다 훨씬 넘도록 한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우리가 앞면에서 봤을 때 도토리가 약간 길어 보이게끔 만들 거예요. 자,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왼쪽 부분도 가운데 부분을 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볼까요? 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끝쪽 윗부분 그대로 뾰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은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손톱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슥슥슥 이렇게 눌러줬어요. 자, 귀여운 도토리 모양이 완성되어 가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위쪽. 자, 똑같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없애주세요. 여기도 두꺼워요. 손톱으로 눌러주세요. 자, 되었죠? 자, 그리고 돌려서 이 뒷부분에 이 친구 보이죠? 이 친구를 살짝 위로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위쪽으로 볼까요? 짠! 꼭지처럼 볼록 튀어나왔어요. 자, 이렇게 그대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서 이 대각선 선에 맞춰서 한 번만 더 접고 다시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얇게 꼭지가 표현이 돼요. 아주 얇아졌죠? 자, 여기 아랫부분 뾰족한 부분은 살짝만 접어줄게요. 너무 뾰족하니까 짠! 귀여운 도토리가 완성! 너무 쉽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도토리를 완성했어요. 와, 누구한테 줄까? 자, 이 도토리 만든 도토리로 다람쥐를 유인해볼까요? 이렇게 놔두면 다람쥐가 오겠지? 귀여운 도토리 잡기 여러분들도 모두 완성하셨나요?
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간단한 도토리를 한번 접어보세요.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